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에는 극장 및 관광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과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과제로 냈던 빈칸 채우기 필요한 표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행인이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답했고 여행객이 중앙공연장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어디로 가던 길인가요? 영어로는 Where were you heading? 다음 대화에서는 직원이 아니요 사진 촬영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사진 촬영 가능한가요? 영어로는 Can I take a picture? 다음 대화에서는 직원이 공연 시작 20분 전이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몇 시에 입장이 가능한가요? 영어로는 What time do the doors open? 마지막 대화에서는 음식을 사면서 혹시 이거 극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이에 대해 음식이나 음료는 극장 내 반입 불가해요 라고 답을 하고 있으므로 영어로는 Food or drinks are not allowed in the theater. 이번 주에는 분실과 관련된 상황과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물건을 분실한 것 같은 때 물건 확인을 위한 질문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무엇 했나요? Did you? 보다, see. 여기 주변에서 around here, look, 찾다, look for,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가죽, leather, 가지고 갔다, took, 분실물 센터, lost and found.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볼게요. Did you see my bag around here? 당신 내 가방 보았나요? 이 주변에서. 이 빈칸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기 있던 제 가방 보셨나요? Did you see my bag around here? 다음 문장. Is this what you are looking for? 이것인가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혹시 이게 당신이 찾고 있는 물건이에요? 라는 문장으로 물건을 찾는 사람에게 대답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말해볼게요. 혹시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거예요? Is this what you are looking for? 다음 문장. What does it look like? 그것은 어떻게 보이나요? 즉,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그 어떻게 생긴 물건이에요? What does it look like? It is a brown leather one. 그것은 갈색의 가죽으로 된 거예요. 이 앞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말해볼게요. 갈색 가죽으로 된 거예요. It is a brown leather one. 다음 문장. I took it to the lost and found.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분실물 센터로. 분실된 물건을 분실물 센터로 가져다 뒀어요. 물건을 찾는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아, 그거요. 제가 분실물 센터로 가져다 뒀어요. I took it to the lost and found. 그럼 분실물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Where is the lost and found? 분실물 센터는 어디예요? Where is the lost and found? 자, 이제 물건을 찾으러 분실물 센터로 왔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분실물 센터에서 직원과 대화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지갑, wallet, 사라진, missing, 훔쳐갔다, stole, 잃어버렸다, have lost, 잃어버리다, lose, 마지막으로 last, 남겼다, 두고 왔다, left, 문서 형식, form, 자동차 번호, driver's license plate number, 무엇무엇 안에, in,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대사관, embassy, 보고하다, report, 작성하다, fill out. 자, 이제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wallet is missing. 제 지갑이 사라졌어요. 분실물 센터 직원에게 말해볼게요. 제 지갑이 사라졌어요. My wallet is missing. 다음, I think someone stole my wallet. 누군가가 제 지갑을 가져간 것 같아요. 직원에게 말해볼게요. 누군가 제 지갑을 훔쳐간 것 같아요. I think someone stole my wallet. 다음 문장. I have lost my wallet. 제가 지갑을 분실했어요. 말해볼게요. 지갑을 분실했어요. I have lost my wallet.
그럼 직원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When, where did you lose it? Did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언제, 어디서 당신은 그것을 잃어버렸나요? 직원의 입장에서 분실한 사람에게 질문해 볼게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When, where did you lose it? 그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다고 답하면 되는데 문제는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을 때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답해야겠죠.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요. When, where I lost it. 언제 혹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I am not sure where I lost it.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I'm not sure when I lost it. 다음 문장. When did you last see it? 언제 당신은 마지막으로 보았나요? 그것을. 즉, 마지막으로 그 물건 본 게 언제예요? 직원이 되어 질문해 볼게요. 그 물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When did you last see it? 다음 문장. I left my bag in a taxi. 저는 제 가방을 남겨뒀어요. 택시에. 즉,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밑줄 친 부분에는 택시 외에 물건을 두고 온 다양한 장소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말해 볼게요.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I left my bag in a taxi. 그럼 직원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Do you remember the driver's license plate number? 당신 기억하나요? 자동차 번호를. License는 자격증, plate는 판이니까 자동차 등록 번호를 의미합니다. 직원이 되어 물어볼게요. 혹시 택시, 자동차 번호판 기억하나요? Do you remember the driver's license plate number? 다음 문장. What was in your wallet? 당신의 지갑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지갑 자리에는 가방 등의 물건을 넣어 표현을 변형시킬 수 있겠죠. 직원이 되어 질문해 볼게요. 당신 지갑 안에는 뭐가 있었나요? What was in your wallet? 다음 문장. How much money was in your wallet?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나요? 당신의 지갑 안에는. 직원이 되어 물어볼게요. 지갑 안에 돈은 얼마나 있었어요? How much money was in your wallet? 다음 문장. You should go to the embassy to report it. 당신은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 즉 분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출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에 가서 대체 여권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원이 되어 말해볼게요. 대사관에 가서 보고해야 해요. You should go to the embassy to report it. 다음 문장, fill out this form, please. 이 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분실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경찰서나 기관에서 서식을 작성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직원이 되어 말해 올게요. 이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Fill out this form, please. 교재에는 한국어 구사 가능 직원 요청 등의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실어뒀으니 학습에 참고하세요. 다음 주에는 화폐 관련 환전과 ATM 사용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